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인포마켓 대표 강용훈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피치가 미국 국채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시켰거든요. 이제 협상이 잘안 된다는 건데, 부채 협상이. 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2011년에도 똑같은 짓을 S&P에서 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어제 이제 8월 1일 날 주가가 급락하니까 도쿄 증시도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졌고요. 밤에 뉴욕 증시도 폭락을 해서, 폭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는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퀄컴이라든가 특히 이제 AMD가 많이 빠졌거든요. AMD는 개장 전에 전날 실적 발표한 게 좋게 나와서 주가가 오를 줄 알았는데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8월 3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아침에 좀 많이 빠지다가 오후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실적 호전을 발표를 하니까 낙폭을 줄이면서 약간의 반등을 한 채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뭐 지금 특히 주식 새내기 하시는 분들이요. 야, 진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나는 처음에 주식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주식판이 뭐 이렇게 험악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지금은 여기 대표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신문 기자 출신인데, 그것도 특이하게 7년 반 동안 증권부 기자만 했습니다. 했다가 매니저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정말 그 남의 돈을 굴리는 그런 일을 정말 해보고 싶더라고요. 증권가에 나와서 거의 15년 이상을 파생 상품만 굴렸습니다, 자금을. 그래서 제가 별명이 강마두예요. 왜 마두냐 하면 말 대가리의 마두가 아니고요. 무입지를 보면요, 좀 나쁜 무리의 사람들을 마두라 그러잖아요. 좀 있는 높은 사람을 마존이라 그러고 밑에를 마두라 그러는데, 제가 하도 악랄하게 밑으로만 질러서 사람들이 저한테 별명을 이제 마두, 뭐 강마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밑을 참잘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급 같은 걸 많이 따지고요. 그때 2011년에 정말 그 현장에 있었고요. 주가 지수가 단 7일 거래일 만에 500포인트가 빠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잘안 되실 텐데, 2200에서 1600 초반까지 거의 뭐 500포인트 이상이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역사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파생 전문가의 입장에서 왜 빠졌는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는커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똑같아 보이죠? 신용등급 평가 기관이 미국 채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요, 빠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고요. 지금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걸 설명하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강마구답게 주목을 한건 수급이었는데요. 그때는 2011년은 별 이슈도 없어서 주가가 차분히 2200까지 꾸준히 올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수급을 보니까요, 수급이라고 하면은 수요와 공급을 준말이잖아요, 경제학에서. 근데 증권가의 수급은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따지는 수급은 뭐냐면 신용잔액, 빚을 내어서 주식을 한거 신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용잔액이 늘어나면 좀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매물이 앞으로 나올 매물이 늘어나는 거니까 수급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좋은 거는 뭐냐면 주식 매수 자금, 뭐 펀드 판매 대금이라든가 증권 예탁금 이런 게 늘어나면, 대기 매수 자금이 늘어나면, 아, 수급이 좋아지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는 주식 시장에서의 수급이고요. 파생 전문가들이 보는 수급은, 파생 수급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 파생인데 뭐 주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시지만 이게 엄청난 상황이 있거든요. 웩더독이라고 파생 시장이 주식 시장을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파생 수급은 뭐냐면요, 좀 아셔야 되는데 차익 거래 매수 잔고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식을 살때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는 하도 많은 종목을 한꺼번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종목마다 엔터를 눌러서 하면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0.0 몇 초라도. 그래서 누르면 동시에 주문이 나가게끔 세팅을 해놓는다고요. 기계에 담아놓거든요. 그걸 프로그램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50 종목 이상이면 다 프로그램 매매라고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 매매에서 그냥 단순히 기관 투자가가 펀드 내에 뭐 지수 비중 높은 종목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50 종목 담아서 하면 그냥 단순 프로그램 매매고요. 그 우리는 비차익 매매라고 합니다. 근데 선물 옵션하고 연계해서 하는 무리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 선물은 3개월마다 결산이 되는데 종합 주가 지수와 맞춰가지고 결산이 딱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망이 좀 좋거나 나쁘거나 하면요, 선물이
주가 지수보다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고평가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선물이 고평가되면요, 선물을 팔고 현물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매수 차익 거래.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선물이 지수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면 선물을 사고 주식을 파는, 이게 매도 차익 거래라고요.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할 거 없이요. 하여튼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늘어나면 이건 나중에 분명히 엎어치기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게 우리 파생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요. 근데 그때는 묘하게도 저 말고는 다른 동료들이 시장에 신경을 안 썼어요. 딱 제가 보니까 매수 차익 잔고가 웬걸 3개월 만에 5조 원이 늘어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파생 시장에 들어온 지 처음 보는 수치였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경고를 많이 했죠. 급락이 올 것 같다. 근데 6월 달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7월 달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8월 1일 시작되자마자 일이 터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일이 터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7월 14일 날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뭐 의원들하고 뭐 정부가 부채 한도 증액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합의하지 못하면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를 이미 했었거든요. 7월 14일 날. 근데 뭐 우리는 전혀 무시했었죠. 근데 8월 1일 날 딱 되자마자 주가 급락이 시작된 겁니다. 8월 1일 날 딱 종가가 2172였거든요. 그래서 8월 2일 날 이게 2121.27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2일이 하율이니까 폭락이 하율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7거래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6거래일 만에 500포인트 이상 빠진 거라고요. 여기 하락률이 얼마냐면 -2.35%였습니다. 한 50포인트 빠진 거였기 때문에 풋옵션이 한 뭐 5배 정도 이렇게 올라서 그때는 또 옵션도 엄청 쌌어요.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양매도라는 전략으로 옵션을 막 양쪽에서 매도하다 보니까 옵션이 싸면 항상 사고가 생기는데 이번에도 그런 머피의 법칙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8월 1일 날 빠졌죠. 3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또 빠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2066.26포인트가 종가였고 -2.59%가 빠졌다고요. 이틀 동안 100포인트 빠지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용기 있게 아, 별일 없을 거야. 100포인트 빠졌으니까 이제는 반등할 거야 했다고요. 근데 4일날 목요일이죠. 이게 2018포인트까지 빠집니다. -2.31%.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150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4일 동안. 50. 따당당. 그러니까 아, 이건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날 목요일날 외국인들하고요. 국내 네로라는 명 전문가들, 명 트레이더들이 다 달라붙었다고요. 위로. 외국인들이 이때 2000포인트 붕괴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선물도요. 뭐 수백억을 샀고 그 다음 주식도 많이 샀어요. 특히 콜옵션을 많이 샀습니다. 그 풋옵션을 많이 팔고. 이거는 굉장히 반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뭐 ETF 중에 곱하기 3배 위로 지르는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위로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국내 선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S모시라고. 그분도 선물로 왕창 위로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반등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운명의 금요일이었는데 그때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1943.75포인트. 오히려 하락률이요. 더 급락합니다. 3.7% 빠졌거든요. 여기서 150포인트 빠졌었는데 거의 뭐 70포인트 더 빠졌잖아요. 220포인트가 나흘 동안 빠져버린 거라고요. 하수목금. 그래서 여기서 옵션이 얼마까지 올랐냐면 풋옵션 가격이, 주식은 오를 때 비례해서 오르잖아요. 옵션 가격은 지수함수처럼 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포인트가 빠지니까 풋옵션 가격이 100배가 났다고요. 100배가. 그래서 풋옵션을 우연히 산 사람들은 1000원짜리가요 10만원이 됐다고요. 워낙 많이 빠지니까 저 밑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가격대의 풋옵션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튀면서 기관 투자가, 증권사에 있는 특히 저 같은 사람, 양매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졌다고요. 제가 아까 강마두라는 표현답게 저는 8월 2일 날 급락할 때 다 정리했거든요. 포지션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하락의 걱정돼서 주변한테 경고를 했는데 오히려 용감하게 목요일 날 위로 질렀던 사람들이 금요일 날 또 한 번 더 맞아서 옵션 양매도 펀드가요, 손실률이 거의 뭐 30%. 단 4거래일 만에 30%가 터지는 기록적인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5일날 금요일인데, 저희가 맥주를 먹으면서 이제 그날 초조하게, 다음날은 반등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헤어졌었는데, 5일날 밤에 이제 드디어 S&P에서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가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저뿐만 아니고 많은 매니저들이 출근했는데, 이제 설마 이미 이제 악재는 다 나왔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지 않냐. 실현됐기 때문에 악재가. 그랬는데 8일날 다시 3.82% 빠져서 1869.45까지 빠집니다. 이때만 해도 또 멘붕이 됐죠. 그래서 아까 옵션이 100배 올랐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250배까지 튀었습니다. 250배요.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시장이 얼마나 불안전하나 나타내는 건데 옵션 시장에서 내재 변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옵션을 거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감을 수치에 한 거라고요. 그게 제일 심할 때가 우리가 IMF 때라고 알고 있는데 IMF 때보다 더 심했던 게 9.11 테러 때였고요. 9.11 테러 때보다 심했던 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심한 게요. 이날 월요일 날 하락할 때 그 변동성이 이제 거기를 넘어섰거든요. 우리가 8일날 뭐라고 했냐면 내일 아침에 지구의 헬리오성이 떨어지면 아마 이 정도의 변동성이 되지 않겠냐. 멸망 직전의 변동성이다. 금융시장이 딱 붕괴되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9일날이 어떻게 됐냐면요. 9일은 더했어요. 이때는 장중에 -9.88%까지 빠집니다. 믿기지 않죠? 하루 10% 지수가 빠졌다는 이야기가. 1684.68까지 갔다가요. 가까스로 반등을 해서 장 종가에는 1801로 끝났습니다. 믿기십니까? 1684?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이으면 거의 뭐 500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단 6개월 만에. 그래서 이때 옵션 투자자들이 펀드 손실률이 거의 -60%, 70%, 많이 본 사람 80%까지 손실이 나서 다 이제 거의 뭐 아웃이 되는 뭐 그런 처참 지경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10일 날부터는 좀 반등합니다. 0.27% 반등해서 1806.24로 끝났고요. 10일 날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목요일이. 항상 목요일인데 이때는 장중에 또 1733까지 갔다가 이때는 -4%까지 빠진 거거든요. 다시 반등해서 1817.44, 0.62% 반등한 걸로 끝났다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거하고 그 다음에 9일날 장중 저점 요거 더블 딥이죠. 한번 빠지고 이때는 1600은 안 보고 1700 초반까지 빠졌다고요. 제가 그때 주변 사람들 많이 위로했고 정말 수급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개밀적으로 빠지는데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냐. 지금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은 신용 잔액이 오히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돌려보니까 지금 차익 거래 잔고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 차익 잔고가 많아요. 지금 오히려 매도 차익 잔고가 많다는 거는 저축해 놓은 게 많아서 미리 팔아둔 게 많아서 이게 확 오를 수 있는 그런 수급으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는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피치해서 공격을 들어와도 시장이 안정적입니다. 수급 상황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보니까 신용 잔액도 아직 20조가 넘지를 않았더라고요. 20조 잠시 위에 갔다가 아마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신용 잔액은 더 줄어들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차익 거래 잔고 말고요. 비차익 거래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차익 거래 매수도 있고 비차익 거래 매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비차익 거래는 선물 옵션하고 관계없는 건데 신고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고하는 물량이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액을 보니까 오히려 2조 4,855억이 팔아져 있다고요. 얼마 팔려져 있다고요? -2조 4,855억. 이게 지금 3개월 동안에 미리 팔아져 있다고요. 프로그램 매도 잔액으로서. 이거는 얼마든지 다시 주식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수급이 오히려 좋다고요. 그때하고는 정반대거든요. 비슷한 게 있죠. 뭐 AAA에서 AA 뭐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시킨 따는 것도 똑같고 여러 가지 정황이 비슷하지만 수급을 보면 완전 정반대고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요. 기술주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뭐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게 딱 나오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011년에 보면요. 저희 같은 옵션 트레이더들만 죽었지 선물 트레이더들만 실제로 만기 개념이 없는 주식 투자자는요. 빠른 시일 날 다 주식을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도 80만원에서 60만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최저점이 그 8월 9일날. 그런데 한 10월 7일인가 그때 다 다시 80만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주가 지수를 보더라도 6개월 뒤쯤 돼서는 다시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지수가 갖다 놓으면서 어지간하게 약한 종목이거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을 빼면 주가는 다 회복을 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요. 우량주는 언젠가는 외부 요인의 급락을 하면 뭐 대표이사가 횡령을 했다든가
예전에 경제 위기가 와서 모든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특히 IMF 같은 그런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을 두면 이게 외부 요인에서 떨어진 것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량 종목을 또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되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바로 반등을 했으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 피치의 신용등급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피치 때문에 빠졌을 때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동안 못 담았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 제 오래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뭐 제일 걱정하신 게 그거잖아요. 경기가 회복이 안 된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TSMC하고 배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AMD라든가 퀄컴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통돼요. PC 회복이 좀 늦다. PC 경기 회복이. 그래서 낸드하고 DRAM이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재고가 소진이 잘 안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는데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는 않고 약간 떨어졌거든요. 장중 고점에서. 실제로 이게 진짜 문제가 됐다면 가파르게 올라야 됐겠죠. 지금 상황은 안 좋아요. 경기 회복이 더딘 건 맞는데,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2년물이 10년물을 그 오버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꽤 오래 진행되고 있고, 2년물 금리도 5% 안팎이 머물러고 있어서 정말 자금 시장은 안 좋은데, 그래도 빅테크 주식은 오르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설명 못하는 현상입니다. 저도 설명은 못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지금은 최악인데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좋아지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어제 피치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는데도 미국 채권 가격은 빠지지 않았거든요. 미국 채권을 사고자 하는 대기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모든 게 개멸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고요. 유심히 보시면 지금은 그런 시그널이 아니고요. 저점을 완만하게 통과하는 시점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주식도 지금 위험 자산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좀 꺼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잘 판단을 하셔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